만드는 사람이 아홉 가지 동물의 좋은 점을 그게 녹화하셔요? 녹화하시면 나는 이제 지적재산권 주셔야 돼요. 자, 용을 만들었는데 아홉 가지 동물의 좋은 점을 이렇게 빼다가 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어? 사람이 말이에요. 깜빡 잊어버리고 뭘 못 나오냐, 막 코를 못 만들어. 코를 못 만들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코를 갖다가 무슨 동물을 갖다가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번 쫙 흘려서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요거 먹을 때 안주가 돼지셨죠. 그러니까 이 용은 말이야 아주 잘난 척 하다가 멈만 나오면 콧소리만 나오면 약국 가 이게 뭐야? 이게 알크레스 건이라고. 인간은 다 알크레스 건이 있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뭐가 있어? 약점이 있어. 그게 세상이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용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말이 참 재밌어요. 예? 우리 말을 잘 하시면 우리 문화가 다 보여요. 이렇게 봐야 돼. 선생님이 이제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럼 이제 들켰어요. 그럼 선생님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이만 더 용코로 가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네 약점이 천하에 들어났단 말이야. 선생님 보고 와. 보세요. 자, 이름 참 중요해요. 여수 보세요. 여수 그 여자가 아까 고을 여자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원래는요. 뿔 날린 사슴이에요. 뿔 밑에 사슴 녹자 써진 뿔 날린 사슴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순놈이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사슴 주는 거였어요. 네,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나.